안녕하세요. NIXL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라이벌 구도인 인앤아웃 버거와 쉑쉑 버거를 저희가 뭐가 더 맛있는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은 감자튀김이고요. 자, 라운드 2는 인앤아웃 버거고요. 라운드 3는 쉑쉑 버거이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는 저희가 이전에 먹었던 인앤아웃 버거와 쉑쉑 버거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논쟁이 있었죠. 이 문제로 수년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부 대 서부, 최고의 버거는 어디일까요? 인앤아웃 혹은 쉑쉑. 오늘 드디어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라운드 1은 감자튀김이고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애니멀? 애니멀 프라이스. 오, 애니멀 프라이. 그냥 감자튀김은 그냥 감자튀김이야. 별론데? 근데 이게 좀 그게 있네. 이게 좀 더 먹음직스럽네요. 나는 무조건 애니멀 프라이. 애니멀이 그러면은... 애니멀이 내가 먹고 있는 거지? 이거 인앤아웃 기본 감튀를 선택할게요. 야, 쉑쉑 이거 왜 맛있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니까. 어? 아, 진짜 맛을 모른다. 맛을 딱 말하면 감자가 이게 더 맛있고 소스는 이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 명씩 다 결정한다. 종류 형부터. Your best. 형의 선택은? 이 쉑쉑 귀엽게 생겨갖고 맛있고. 아, 그게 제일 맛있다고? 응. 오케이. 또나. 저는 인앤아웃. 저도 쉑쉑. 이게 제일 맛있네요. 식감이 부드러워요. 저도 쉑쉑 프라이. 뭔가 먹었을 때 딱 입에서 더 맛있어. 감자, 그 감자 맛이 그냥. 자, 라운드 2는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맛있게 먹네. 너무 느끼해. 별로 안 느끼해. 인앤아웃이 그거네. 젖어있네. 치즈를 많이 쓰네. 치즈를 많이 넣네. 쉑쉑이 더 맛있으면 그래? 여기 넘치는데? 난 쉑쉑은 그거야. 봐봐, 저 보여? 완 치즈가 잘 흘러 있잖아. 뭔데 그럼? 여기 뭐 그냥 덕지덕지 붙여놨어 진짜. 봐봐. 라운드 3는 쉑쉑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아, 근데 이거 쉑쉑이 약간 불리한 거 아니야? 너 오랫동안 왜 불리해? 왜? 햄버거 너무 근데... 커서 먹기 전에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눌러줘야 돼. 아, 누르면 재료 나와. 뭔지 말해. 쉑쉑 그거야. 뭐? 말단 쫙쫙 굽는다니까 입에. 그게 맛있는 거지. 아, 별로야. 빵은 쉑쉑이 더 부드러운데? 쉑쉑이 확실히 빵이 좀 부드럽다. 어, 더 부드러워 되게. 먹을 때. 빵은 좋아 인정. 뭐 잘 씹어져. 품평해보세요. 쉑쉑 어땠어? 맛있는데? 맛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맛있어? 나 동기 말대로 야채가 살아있어. 뭐래? 그 야채 죽어있는데. 야, 토마토 좀 싱싱하잖아. 싱싱해 안 싱싱해? 토마토는 싱싱해. 그래, 그런 거에서 아, 나오는 거야 야채가. 비교는 아직 안 만드니까 오케이. 아무튼 맛있네. 쉑쉑 일단 고기가 너무 많고 풀을 보면은 딱 뒤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원래 싱글 버거를 먹긴 하는데 쉑쉑에서 확실히 이거 더블? 패티 두 개를 넣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느끼하긴 하네요. 싱싱하고 일단 식재료들이 먹을 때마다 일단 뭔가 신선해요. 일단 쉑쉑은 씹었을 때 뭔가 바로 다 씹히는 느낌? 고기가 좀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는 것보다 좀 고기를 많이 다진 것 같아. 그래서 고기가 좀 입에 바로 돼. 근데 맛있어, 맛없어. 아, 맛은 있다고? 응, 맛은 있어. 오케이. 배부르다. 자, 마지막 라운드는 저희가 이전에 먹었던 인앤아웃 버거와 쉑쉑 버거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다들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은 나는 쉑쉑. 나는 야채가 살아있고 이름도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제 두 개 중에 고르라면은 무조건 일단 인앤아웃을 고르겠습니다. 왜냐? 쉑쉑을 일단 먹을 때 쫍쫍쫍쫍해서 쫍쫍으로 끝나는데 인앤아웃은 처음 먹으면 딱 와삭와삭 느낌이 납니다.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맞아. 동의하시죠?
저는 그래서 한 9-1로 인앤아웃이 승리했다 봅니다. 일단 오늘 더블더블은 처음 먹어보는데 더블더블이요? 더블더블이요? 더블더블이야? 이 더블더블끼리만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인앤아웃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쉑쉑은 너무 느끼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싱글 패티였다면 무조건 쉑쉑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더블더블끼리 붙었을 때는 인앤아웃이 더 맛있었네요. 더블더블? 따따벌? 저는 일단 둘 다 맛있는데 느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쉑쉑이 진짜 먹었을 때 너무 이제 느끼한 맛이 많이 나고, 인앤아웃은 아까 쪼나기 말했던 것처럼 먹었을 때 그래도 야채랑 같이 먹는 느낌? 그래서 나는 인앤아웃이 더 맛있다. 아쉽게도 3-1로 인앤아웃 버거가 승리했습니다. 나이스! 형이 불렀는데 왜 아쉬워 이게? 근데 말했잖아요, 인앤아웃이 더 맛있다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뉴욕을 싫어하는 걸로 알겠어. 그건 쉑쉑이 뉴욕. 형 딱 지금 나눠줬어 지금 딱. 알아, 난 뉴욕 좋아. 나는 뉴욕 사람이. 이거 그냥 버거일 뿐이야. 쉑쉑.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맛있는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See you next time. Next time. See you guys. Bye bye. Bye bye.